액젓, 뉴슈가, 설탕 없이도 기가 막힌 국물 맛을 낼 수 있는 저염식 백김치 레시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배추를 칼로 반 정도 갈라 쪼개줍니다. 칼로 조금만 갈라서 쪼갤 경우 알배추 중 단단하게 꽉 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르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안전하게 반 정도 갈라서 쪼개시길 바랍니다. 이제 배추를 소금에 절일 건데요. 일단 배추를 깨끗한 물로 두세 번 씻어주세요. 배추살을 살살 문질러 사이에 끼어 있을 수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주세요. 배추를 채반에 20분 정도 거꾸로 놓고 물을 빼주세요. 이제 천일염을 준비해주세요. 저는 꽃소금을 사용했습니다. 배추 4.5kg 기준으로 70g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저염으로 배추 절이는 용량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염으로 하실 경우 배추 무게 대비 1.5%에서 2%의 소금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퍼센트 계산기 검색하셔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램으로 얼마나 사용해야 하는지 딱 나옵니다. 배추 무게는 킬로그램 단위가 아닌 천 단위로 입력해 주시면 소금 무게가 바로 나옵니다. 1.5%를 사용할지 2.0%를 사용할지 취향에 맞게 정해주세요. 배추 사이사이에 소금을 넣고 비비면서 묻혀주세요. 배추잎은 살짝만 문지르시고 배추 흰 부분을 위주로 신경 써서 소금을 발라주세요. 소금을 잘 발라준 배추를 통에 넣고 5시간에서 6시간 절여주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는 오랜 시간 아삭아삭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배추를 이리저리 위치를 바꾸면서 골고루 절여주세요. 숨이 어느 정도 죽고 나니 배추에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나와 배추 소금물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소금물은 백김치 국물에 그대로 쓸 예정이니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아래에 있던 배추를 위로 올리고 위에 있던 배추를 아래에 배치하면서 골고루 잘 절여지도록 해주세요. 이 절임 방식은 헤프게 쓰는 소금도 아끼고 저염이라 건강도 챙기고 소금물로 절이는 과정에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마 45g을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고 2.3L의 물을 부어 우려줍니다. 다시마 우린 물은 조미료 없이도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이 다시마가 대장암과 변비를 예방한다고 하네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줄 풀을 만들어줄 건데요. 밀가루 또는 찹쌀가루를 4밥스푼 넣고 물을 700ml 섞어줍니다. 한 번에 4밥스푼을 넣으면 녹이기 힘드니 2스푼씩 나누어 잘 녹여주세요. 밀가루는 천천히 발효되는 것을 도와주고 찹쌀가루는 빠르게 발효되는 것을 도와주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 나눠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1L의 물이 팔팔 끓으면 중약불로 줄인 후 물에 미리 풀어놓은 밀가루나 찹쌀가루를 넣어 익혀주세요. 누르지 않도록 자주 저어 완성해주세요. 저는 물이 끓고 난 후 기점으로 15분 정도 자주 저어주면서 완성했어요. 이제 육수에 들어갈 재료를 믹서기에 갈아줍니다. 믹서기에 다 넣고 갈면 잘 안 갈리기 때문에 적당히 나눠서 갈아주세요. 배 800g, 물 360g, 양파 300g, 마늘 60g, 생강 22g을 갈아 갈은 채소들은 한 통에 모아주시고요. 잘 섞어줍니다. 이제 배추 안에 들어갈 배추 속을 만들어줄 건데요. 배 150g, 무 200g, 씨를 제거한 홍고추 30g을 썰어주세요. 대파 150g도 썰어주시는데요. 단단한 대파 하얀 부분은 반을 갈라 다지듯이 얇게 썰어주시고 잎부분은 듬성듬성 썰어줍니다. 믹서로 갈아 섞어놓은 채소에 2시간 우려낸 다시마물 700ml를 넣어 묽어지도록 섞어주세요. 그래야 면포주머니에 넣고 짤 때 수월하게 짤 수 있어요. 준비한 재료를 전부 면포주머니에 넣고 짜주면 되는데요. 면포주머니에 물풀과 700ml를 사용하고 남은 1.6L의 다시마 육수, 갈아놓은 채소들을 면포에 넣고 짜주세요.
간을 맞춰줄 때 육수 5리터 기준으로 85g의 천일염을 넣었습니다. 그럼 2.5리터 기준이면 42.5g 정도 되겠죠? 이렇게 나온 육수의 양은 딱 5리터입니다. 사실 배추 4.5kg 치고 국물량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제가 워낙 백김치 국물을 좋아해서 2배 양으로 했는데요. 전 이렇게 많은 국물을 만들었는데 벌써 반이나 줄었습니다. 국물이 낭낭하게 많은 걸 원하지 않는 분들은 더보기란에 육수 양을 반으로 줄인 레시피 용량 구체적으로 적어놨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육수에서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인 매실청 100ml를 넣어줍니다. 어떤 매실청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뚜기 매실청을 사용했어요. 배추가 잘 절여졌네요. 자, 이제 아까 채 썰어놓은 배추 속을 잘 절여진 배추에 넣어주세요. 이제 만들어 놓은 육수를 부어줍니다. 배추에서 떨어져 나간 배추잎을 모아 완성된 백김치 위에 곱게 펴서 덮어주세요. 하루 동안 상온에 두고 뚜껑을 열었을 때 발효되는 소리가 미세하게 나면 냉장 보관하시고 2-3일 있다가 드시면 됩니다. 3일 후 갓 지은 밥 위에 들기름을 휙 둘러서 백김치만 얹어 먹었는데 정말 먹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보통은 본인이 만든 건 맛있게 먹기 힘들다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만든 대부분의 음식들이 맛있지만 이건 유독 더 맛있더라고요. 조미료 없이, 설탕 없이, 액젓 없이 소금 간은 정말 제대로 된 백김치 맛이 나요. 꼭 해드셔보시고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이거 하나 만들어 냉장고에 넣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드시면 최고입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라며 우리 구독자님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